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윤봉길 의사께서 설립한 애국단체인 월진의 청소년 기자단 흥예은, 양태유, 권민서, 권민수, 이세훈, 이준민, 이아린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학기 진로 탐색을 위한 명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취재할 직업은 아나운서인데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뭐 다 아나운서가 꿈인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나운서가 하는 업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부분이 많이 맞는 얘기예요. 뭐 일단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아나운서가 하는 업무를 좀 말씀을 드리면, 뉴스 앵커의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프로그램 MC, 또는 라디오 DJ, 아니면 스포츠 캐스터. 그러니까 방송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나운서의 활동 분야가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그 이외에도 쇼 행사, 어떤 큰 행사에 MC 사회를 보는 경우도 많고, 아나운서가 방송국 내에서 하는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단 떠올리면 아나운서는 뉴스만 하는 거다,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뉴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MC, 라디오 DJ, 스포츠 캐스터, 그리고 각종 행사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아나운서가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뉴스와 교양, 스포츠, 예능, 라디오 등 무척 다양한 것 같습니다. 행사 MC도 하시는데 아나운서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네, 뭐 말씀대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아나운서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아나운서들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아나운서도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뉴스 앵커, 좀 시사 교양적으로 좀 잘 어울린다, 잘 맞는다 하는 아나운서는 뉴스나 어떤 시사 교양 프로그램 MC를 주로 맡게 되고, 아니면 좀 연예 쪽이라든지 예능 쪽으로 좀 성격이 잘 맞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아나운서들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을 하게 되죠. 그 이외에 스포츠 캐스터 쪽, 또 스포츠 캐스터 쪽에 좀 잘 맞는 것 같다 하는 아나운서는 스포츠 캐스터 쪽으로, 또 라디오 DJ로서 역량이 좀 잘 발휘된다 하는 아나운서들은 라디오 DJ 쪽으로 이렇게 좀 특화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서울에는 아나운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여러 명의 아나운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기 특기를 살려서 그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좀 특화해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아나운서들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아나운서 수가 적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뉴스라든지 프로그램 MC라든지 라디오 DJ라든지 스포츠 캐스터라든지 이런 다방면에 있어서 두루두루 해야 되는 게 좀 서울 본사에 있는 아나운서들과 지역의 아나운서들의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행사 MC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지역에 축제도 많이 열리거든요. 예, 그 지역 축제 행사가 있을 때 아나운서들이 주로 MC를 맡고 있습니다. 예. 앵커와 아나운서, 기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또 기상캐스터나 도로교통 아나운서와 뉴스 아나운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세요. 그 뉴스 앵커와 아나운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라고요? 일단 앵커라고 하면은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을 앵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앵커는 기자가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나운서가 앵커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앵커는 어떻게 보면은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아나운서는 뉴스 앵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다른 프로그램의 MC라든지 캐스터, DJ를 할 수 있는 게 아나운서인데, 기자와의 차이점은 기자는 직접 어떤 취재를 해서 그 취재 기사를 쓰고 그 기자들 중에서 앵커를 할 수 있는 기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나운서는 직접 기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예, 취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아나운서가 뉴스 앵커를 하면서 그 아나운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달력에 있어서 아나운서가 더 정확히 전달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 최종 전달자로서 아나운서 뉴스 앵커가 그냥 뉴스만 잘 전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뉴스에 맞는 이미지, 뭐 신뢰감을 줄수 있는 그런 이미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뉴스 앵커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MBC나 KBS나 SBS 혹은 JTBC 이게 주요 메이저 방송국을 보면 밤에 하는 뉴스가 메인 뉴스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메인 뉴스들은 기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은 시청자들이 그 뉴스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인 뉴스의 경우 주로 남자 앵커는 기자가 맡고 여자 앵커는 아나운서가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아나운서와 아나운서가 남녀 앵커를 맡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지금 추세는 밤에 주요 뉴스, 메인 뉴스 타임에는 남자 앵커는 기자다. 그리고 여자 앵커는 아나운서다.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기상캐스터나 도로교통 아나운서, 뉴스 아나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기상캐스터나 이 교통 전문 리포터는 말 그대로 그 분야만 하는 거예요. 기상 정보만 전달하는 게 기상캐스터의 역할이고, 또 도로교통 상황만 전달하는 게 교통 리포터의 역할이고, 뭐 뉴스 아나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나운서 중에 뉴스를 담당하는 아나운서를 뉴스 앵커라고 부릅니다. 예. 이게 쉽게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뉴스에서 읽으시는 기사는 직접 쓰신 건지 궁금합니다. 기자가 기사를 쓰고 아나운서는 그것을 보고 읽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보통 그 뉴스 기사는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기자가 직접 씁니다. 예. 그리고 기자가 쓴 기사를 아나운서가 최종적으로 전달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나운서가 무조건 기자들이 써온 기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나운서는 최종 전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먼저 예독을 한 다음에 기사의 그 내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기사에 있어서 어떤 단어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미가 예, 주어와 어미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문법이 좀잘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최종적으로 거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의 내용을 완전히 아나운서가 바꿀 수는 없지만 취재 기자가 그 기사를 써왔기 때문에 하지만 아나운서는 마지막으로 그 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떤 문법적으로 아니면 단어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뉴스에 임하게 됩니다. 제 꿈은 방송 PD인데 아나운서나 방송인이 되려면 어떤 공부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언제부터 아나운서를 꿈꾸셨는지 궁금합니다. 방송국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나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자, PD, 아나운서, 기술, 작가 등등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방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직종이든지 방송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공채 시험을 봐야 됩니다. 예. 시험을 예, 공개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많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꼭 대학교에 관련, 방송 관련 학과를 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전공 불문입니다. 예, 어떤 전공을 했든지 간에 어차피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전공에 있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물론 방송 관련 학과를 나오면 이론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방송국에 입사하기 위해서 무조건 방송 관련 학과를 나와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예, 그래서 공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뭐 PD, 기자, 아나운서, 뭐 기술 약간의 공채 시험 내용의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해야 되고 그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하면은
예, 필기 시험을 봅니다. 예, 필기는 보통 국어, 상식, 영어. 요즘에 영어는 토익이나 토플 이 영어 시험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따로 보진 않고 영어라든지 영어를 제외한 국어라든지 아니면은 시사 상식 또는 작문, 논술 예, 요런 예, 시험을 보고요. 그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카메라 테스트라는 것을 봅니다. 예, 아무래도 아나운서들은 카메라에 나오는 직종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본인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뉴스를 읽거나 프로그램 MC로서 진행을 하는 그런 능력을 보기 위해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카메라 테스트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2차, 뭐 많으면 3차에 걸쳐서 카메라 테스트를 여러 번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을 다 통과를 하면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통과한 그 지원자들끼리 어떤 합숙, 뭐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 합숙을 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어진 과제에 있어서 그 과제를 함께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방송국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송국도 있고 하지 않는 방송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모두 통과했을 때 마지막으로 임원진 면접이 있습니다. 임원진 면접을 통해서 그 면접까지 통과를 하면 아나운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 기자, 뭐 기술 이런 직종은 굳이 카메라 테스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 서류 전형, 필기 시험, 그리고 면접. 이렇게 좀 과정이 아나운서보다는 약간 간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학창 시절에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다른 꿈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꿈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아나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나운서에 대한 막연한 꿈은 있었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거는 누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누나가 아나운서의 꿈을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었고 여러 번 아나운서가 되고자 노력을 했었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아나운서가 되지 못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도대체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얼마나 어렵기에 이렇게 누나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아나운서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내가 한번 구체적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아나운서에 도전을 시작을 했고 아나운서에 대한 막연한 꿈은 저도 한편으로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과연 내가 아나운서가 될수 있을까? 경쟁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나운서가 될수 있을까? 내 얼굴이 TV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가 누나의 영향을 받아서 대학교 때부터 구체적으로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나운서님이 존경하는 선배 아나운서가 있습니까? 그리고 훌륭한 아나운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그 아나운서 대단한 선배님들 많이 계셨고 지금도 현직에 계시고 예. 그 선배님들 가운데 저는 스포츠캐스터로서 MBC에서 굉장히 명성이 드높았던 한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 남자 선배님이셨는데 그 선배님이 지금은 고인이시거든요. 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선배님에 대한 실명은 제가 직접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 스포츠 전문, 그 선배님, 아나운서 선배님 계셨는데, 그 선배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후배들에게 굉장히 인성으로 존경을 받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캐스터로서의 역량도 뛰어나셨습니다만, 아나운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항상 아나운서 후배들을 챙김으로써 아나운서 후배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나운서가 분명
아나운서로서의 역량도 뛰어난 게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 인성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귀감이 되느냐 이 점에 있어서 그 선배님을 굉장히 존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나운서가 꿈이다 하는 이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스킬이라고 할까요? 기술만 익히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아나운서로서의 자질로서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AI 시대를 맞아 아나운서의 전망이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말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AI, 예. 요즘에 보니까 AI를 이용한 아나운서가 나왔더라고요. 예, AI 아나운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AI 아나운서가 물론 뉴스를 아주 정확히 오독 없이 완벽하게 소화할 수가 있어요. 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정확히 뉴스 전달에 있어서는 AI가 아나운서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췄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나운서가 그냥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그런 기술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청취자들, 시청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교감하면서 어떤 휴머니즘을 전달하는 것도 아나운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휴머니즘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나운서가 직접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교감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나운서를 직업으로 가지려면 어떤 덕목이 필요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요? 아나운서로서 가장 보람 있거나 아쉬웠던 점을 알고 싶습니다. 네. 자, 아나운서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 뭐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배려 속에서 경청을 할 수 있는 자세도 나오거든요. 아나운서가 물론 말하는 직업이긴 합니다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감을 해줄 수 있어야지 말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청하는 자세가 아나운서의 기본 덕목이고 그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질문 하셨죠? 더불어서? 아나운서로서 가장 보람 있거나 아쉬웠던 점을 알고 싶습니다. 뭐 아나운서도 뭐 일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일단은 아나운서로서 보람을 느끼는 점. 이제 방송국을 떠나서 이제 좀 밖에 이렇게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시고 그만큼 내가 진행하는 예, 방송을 많이 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라디오를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아봐 주시면 기분이 참 좋아지죠. 예, 그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자면 음식점에 갔을 때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고 예, 더 이렇게 챙겨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마음 넓은 그 음식점 사장님들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음식도 더 갖다 주시고 예, 음료수도 서비스로 전해 주시고 예, 이랬을 때 아주 소소한 행복이지만 보람을 참 느낍니다. 물론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드리자면 많은 시청자들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라디오를 청취하시면서 이제 문자 사연도 많이 보내거든요. 그 문자 사연을 통해서 정말 따뜻함을 느꼈다 아니면 좋았다 이런 좋은 반응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는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에 갔을 때 예, 많은 음식이 나올 때 예, 아나운서도 사람이지라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예. 근데 이제 아쉬움도 분명히 있어요. 그 아쉬움이라는 건 결국 방송에 있어서 예, 사람이 만족이라는 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아나운서들은
내가 진행한 방송에 있어서 아, 나 정말 이 정도 했으니까 100% 만족한다 이런 아나운서 제가 장담컨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항상 그 방송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하고 나서 특히 생방송인 경우에는 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이렇게 풀어볼 걸, 이렇게 좀 멘트를 해볼 걸 이런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예. 아나운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논리적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뭐 앞서 아나운서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래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청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예, 남의 말을 잘 들으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내가 말이 많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끊거나 중간에 끊거나 아니면 내 말하기에 앞서다 보면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가 없잖아요. 여유를 줄 수가 없는데 아나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하게 잘 들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필요 없는 것 같고, 일단 우리 친구들이 독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송 관련 전문 서적이 아니라 그냥 다방면으로 그냥 일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날로그 그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서점에 가면 책이 있잖아요. 예, 그런 책의 냄새도 좀 맡아보면서 직접 이렇게 책장 한장한장 넘기면서 책을 많이 보는 그런 독서 습관을 가지면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정말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게 잘 전달이 돼야지 내 의사 표현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말할 때 다른 친구들하고 말할 때도 좀 목소리를 높여서, 요즘 친구들 보면 말을 굉장히 빨리 하면서 혼자 웅얼웅얼 작게 말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평소에 친구들하고 말할 때 또박또박 좀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더 발표도 할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생방송을 진행하시거나 행사 MC를 하시면서 본인이나 동료 아나운서들의 방송 실수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또는 갑작스러운 속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일단 뭐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새내기 아나운서 때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사례를 들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실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아까 아나운서가 외부 행사 MC 진행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부 행사의 사회를 보는데 야외에서 어떤 축제 현장에서 사회를 볼 때, 근데 이제 야외에서 보다 보면은 날씨가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바람이 좀칠 때도 있고, 예, 눈이 내릴 때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행사가 취소되지 않으면은 그 행사를 사회를 봐야 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할수 없습니다만 제가 새내기 아나운서 때 아마 행사 진행을 보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그 행사 그 순서와 그 행사 원고가 있잖아요. 그 원고가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예. 이게 내할 순서인데, 물론 지금이야 이제 아나운서로서 연차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서를 좀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은 애드립으로 그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아나운서가 된지 얼마 안된 새내기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로지 원고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전달하기도 급급했거든요. 근데 그 원고가 날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 옆에 여자 아나운서 선배가, 같이 진행을 했던 여자 아나운서 선배가 저보다 훨씬 베테랑이었고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이 선배님이 잘 모면해줘가지고 그 순간에는 잘 넘겼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넘기고 이제 그 행사장에서 초대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얼른 그 원고를 더 받아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원활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머릿속에 하얘졌고 그게 표정에
다 드러났어요. 나중에 이제 그 녹화한 방송 모니터를 보니까 제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그냥 카메라에 다 잡혔더라고요. 예, 지금 와서는 정말 웃을 수 있지만 그 순간은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라디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진행하는 FM 모닝쇼라는 아침 일찍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새내기 아나운서 때 아무리 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뭐 저도 이제 회사원이기 때문에 아나운서이기 이전에 전날 회식 자리가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은 아무리 알람을 맞춰놓고 자도 알람에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정말 알람을 못 들어가지고 7시에 방송이 시작인데, 라디오 7시 방송이 시작인데, 방송 시작 5분 전에 작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알람을 못 듣고 잤는데 작가가 계속 전화를 했죠. 제가 방송국에 도착을 안 하니까. 근데 제가 딱 5분 전에 그 전화를 받았어요. 생방 5분 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사까지 온데 아무리 빨라도 20분 이상이 걸리는데, 예. 근데 5분 직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눈앞이 또 하얘진 거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래서 그때는 뭐 다른 거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옷 대충 입고 막 이렇게 달려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음악 프로그램이니까 음악만 계속 내보내 달라. 그래서 제 멘트 없이 음악만 계속 제가 도착할 때까지 음악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도착해서 헐레벌떡 들어가 가지고 음악을 계속 듣다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진행을 했었죠. 물론 청취자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렸죠. 제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여러분과의 약속인데 지키지 못하고 지금부터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일단 청취자들에게 굉장히 죄송했고, 예, 그 죄송한 마음을 떠나서 제 스스로가 방송 아나운서로서의 기본적인, 예, 청취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있어서 한몇 주는 자괴감에 빠졌어요. 막 이렇게 머리카락 쥐어 뜯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자괴감에 빠졌고, 그 후속 조치로, 예, 이제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나면 우리도 아나운서도 반성문처럼 경위서를 써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반성문을, 경위서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정말 새내기 아나운서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아나운서도 사람인지라 방송 실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때 많이 저질렀습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효과나 짜장면 등의 발음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나운서들은 표준어의 발음을 어떻게 연습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발성 연습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아나운서들의 전달력에 있어서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발음을 정확히, 그 음가를 하나하나 정확히 내기 위해서, 예, 평소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일단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발음이 안 되는 단어가 분명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단어를 잘, 예, 체크해 넣었다가 계속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발음이 원활하게 나올 때까지 계속 발음을 할 수밖에 없고, 일단 우리 친구들 발음 연습하면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볼펜을 입에 물고 발음을 하잖아요. 예. 물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저한테는 솔직히 도움이 안 됐어요. 이렇게 볼펜을 물고 하다 보니까 침 맞는 게 모여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그냥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볼펜 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걸 추천하지는 않고요. 차라리 평소에 발음을 정확히 내고 싶다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또박또박 천천히 내려는 연습을 일상에서 많이 하다 보면 그 음가 하나하나 내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해지고, 예, 연습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책을 읽을 때도, 나 혼자 책을 읽을 때 그냥 속으로 읽지 말고 그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독서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 충분히 발음 안 되는 발음도 제대로 음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발성 연습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아나운서들은 발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코로 숨을 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도 지금 복식 호흡을 하면서 배에 힘을 주면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고 또 발성을 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물을 좀 자주 마시려는 습관을 가집니다. 예. 그렇게 복식 호흡이라든지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온을 위해서 목을 항상 이렇게 제가 목폴라를 입었죠? 이게 목을 항상 따뜻하게 하려는 노력. 뭐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거나 이런 노력도 도움이 됩니다. 아나운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언론인으로 볼 때도 있고 연예인으로 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나테이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나테이너, 예, 요즘에 뭐 아나운서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예, 참여를 하면서 약간 연예인으로 보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또 생각입니다. 저는 아나운서는 일단 연예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공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언론인으로서 예능인으로서 두 가지 모두 시청자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나운서는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뉴스, 시사 이런 전문적인 아나운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능 쪽으로 아니면 스포츠 쪽으로 이런 오락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아나운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나운서 성격에 따라서 시청자들이 바라보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나운서는 연예인이 아니라 언론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는 그 꼭 아나테이너로서 아니면 언론인으로서 이게 구분짓기보다는 그 아나운서 성격에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부문에서 남보다 더 빛을 더 발휘한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가짜뉴스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아나운서들도 가짜뉴스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뉴스를 보도하기 전에 어떤 경로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뉴스 기사는 이 취재 기자들이 직접 취재를 하고 쓰기 때문에 아나운서들이 직접 취재해서 뉴스를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기자가 기사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나운서들이 가짜 뉴스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기자들보다는 적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아나운서도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맡았다면 이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어떤 검증하려는 노력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검증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뉴스에 있어서 기자들이 뉴스를 취재하고 기사를 쓰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나운서도 같이 회의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판단하기에 이 뉴스 기사에 있어서 뭔가 좀 내가 아는 거와 다르게 좀 다른 부분이 많고 좀 이렇게 뭔가 의심스럽다 하는 거가 있으면 그 뉴스 스텝 회의를 통해서 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죠. 예, 그런 과정과 검증을 거쳐서 보도국에서 뉴스 가짜 뉴스를 걸러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생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귀감이 될 만한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굿모닝 에브리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아마 2000년대 초반인가 뭐 2010년인가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굿모닝 에브리원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검색해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나운서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한 지방 방송국의 이 PD가 그 방송국에서 해고를 당하고 운이 좋게 그더큰 메이저급 방송국에 취직을 하게 돼요. 그 PD가. 근데 그 PD가 맡은 프로그램이 아침 프로그램인데, 아침에 정보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시청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그 시청률을 올리고자 예, 좌충우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결국은 그 프로그램, 시청률이 저조했던 프로그램을 굉장히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기까지 어떤 애환이라든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거를 잘 담아낸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보시면 아마 아, 방송국에서 더 일하고 싶다라는 의욕도 생기고 내가 방송국에서 일함으로써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지 예, 아나운서의 꿈을 꾸는 데 있어서 더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굿모닝 에브리원 이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좀 우리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 뭐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은 게 꿈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기서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 나중에 커서. 먼저? 두 친구밖에 없어? 셋. 나머지 친구들은 여기 왜 있는겨?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꿈이 수시로 바뀌어요. 예, 중고등학교 때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랑 또 대학교 가서 또 바뀌기 때문에 방송국에 대한 꿈을 예, 항상 좀 한편으로라도 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이렇게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은 꿈을 일찌감치 예, 가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직종에서 좀 일하고 싶어요? 어떤 직종? 아나운서? 얼굴 보니까 그럴 것 같았어요. 우리 친구는? PD. 또 우리 친구는? PD. PD 쪽.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은 지금 봤대. 지금부터 뭐 구체적으로 뭐 당장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예, 당장 할수 있는 건 없는데 그 꿈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교에 가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들게 뭐냐면 나는 될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나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내가 어떻게 아나운서가 될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늦게 준비를 했어요. 네, 그게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서 제가 늦게 입사를 했어요. 29살에. 지금이야 뭐 적당한 나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29살이면 굉장히 늦은 거였거든요. 보통 20대 중반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결국 그 꿈을 갖고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 대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 보면 중간에 좌절을 맛보게 되거든요. 한 번에 되는 친구도 있지만 거의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없고 여러 번 시험을 보고 낙방을 하고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이제 연륜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합격을 해요. 어느 방송국 상관없이 어느 곳에 갔든지 내가 일을 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꼭 방송에 꿈이 있다면 한두 번 시험 봐서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직접 겪어보면 내 말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꿈만 갖고 있고 계속 노력하면 방송국에서 일하게 됩니다. 예,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혹시 이거는 좀 이렇게 약간 짜여진 질문이고 예, 자유롭게 좀 이렇게 다른 솔직한 궁금증 있으면 한번 물어봐도 돼요. 솔직한 궁금증. 예, 정말 이거는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뭐 방송국에서 일하면은 돈은 얼마나 줘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정말 많이 물어봐요. 우리 학생들이 연봉이 얼마나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건안 궁금해요? 얼마예요? 얼마요?
방송국마다 좀 달라요. 방송국마다 조금 다른데,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은 정확히 그 액수를 드리면은 제가 너무 속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 연봉 수준은 돼요. 대기업. 삼성 빼고. 네, 삼성 빼고. 이건 정확히 하거든. 삼성 빼고. 삼성은 워낙 그 연봉이 높기 때문에 삼성하고는 비교는 안 돼요. 그냥 보통 대기업 있죠? 그냥 보통 대기업 수준은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큰 돈을 내가 벌고 싶다 이러면은 방송국에 꿈을 두지 말고 뭐 다른 창업이라든지 사업 쪽에 꿈을 두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게끔, 아니면 좀 그냥 막 돈에 쫓겨서 살지 않을 정도는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주 큰 돈을 벌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생활에 찌들어서 막 이렇게 돈에 막 얽매이고 막 이렇게 고민해야 되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각자 뭐 그 돈에 대한 관념은 다르겠지만,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감기 걸리거나 목소리 안 나는데 방송해야 하면 정말 고역이죠. 근데 누가 정말 정말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면은 누군가가 다른 아나운서가 대신 해줘요. 대타로 해주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내가 맡은 프로그램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정말 시청자들한테 미안하죠. 그런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어쩔 수는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정말. 근데 스스로가 되게 미안하고 그렇죠. 없어요? 방송할 때 메이크업 같은 거는 직접 하세요? 아니면 이제 규모가 큰 방송국, 그래도 이제 각 지역에 있는 MBC는 다 분장사가 있어요. 분장사가 있고 코디 선생님이 있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맡으면 매일매일 내옷 입기 힘들잖아요. 매일 바꿔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분장사와 코디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근데 좀 작은 방송국들 있잖아요. 그런 방송국들은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대전 MBC 뭐 이런 지역 MBC에는 다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도 있고. 저희 인터뷰를 위해서 코디를 아, 이건 제 세일까요? 옷이고, 이건 제 옷이고. 그냥 평소에는 그 코디 옷은 내가 마음대로 못 입고 다녀요. 그 방송할 때만 잠깐 입었다가 그냥 빨리 벗어야 돼요. 내가 그 옷을 내 사적인 거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방송국에 들어가면 다 알아서 해줘요. 그게 좀 편하긴 할 거예요. 특히 여자 아나운서들이 참 편해 하더라고요. 왜냐면 특히 아침에 방송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씻고 나오기만 하면 알아서 다 분장사들이 메이크업 해줘, 머리 해줘, 옷 입혀줘. 그 점은 큰 감사드립니다. 방송국에 들어가야 조금 규모가 되겠네요.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너무 작은 방송국 들어가면은 그냥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아, 이제 오늘 괜찮나요? 저희 인터뷰 진행하면서 사실 학생 기자단들이 이제 그동안 촬영이며 뭐 이런 질문지며 이런 작성들 다 스스로 준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요? 오. 미흡할 수도 있었고 아닌데요. 촬영하는데 매끄럽지도 않은 부분이 있었을 텐데 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런 오늘 말씀을요.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수준이 굉장히 높았는데. 질문 내용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